활짝이 열렸습니다. 아, 이 가을이 올 듯 말 듯 아직까지는 조금 더운 것 같아요. 문턱까지는 온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그래도 맑은 날 하늘을 보면요. 아, 이게 바로 어르신들이 말씀하셨던 천고마비의 계절이구나 하고 느낄 정도로 너무 예뻐요, 하늘이. 네. 맞아요. 천고마비.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죠? 아, 그럼요. 저는 똑똑한 아이돌이거든요. 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이다. 이런 말인 거잖아요. 네, 그 말이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가 지금 살찌고 있어요. 말만 살찌었는데. 네. 이 가을만 했다 하면 사람도 동물도 입맛이 좋아집니다. 특히 그렇게 과일이 요즘 맛있네요. 근데 이 과일이 맛있다고 해서 반려동물에게, 특히 고양이에게는 절대 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뭐 나 한 입, 우리 쫑이 한 입 이렇게 자꾸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너무 예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이렇게 주게 되는데, 고양이는 해독력이 적어서요. 과일을 먹게 되면은 간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오렌지나 귤은 소화기장애, 위장병 같은 게 걸릴 수 있고요. 포도는 독이 되는 과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네, 동물들에게 뭘 주려는 거 다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아서 그런 거죠. 근데 이 정하면요, 이 동네 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이 친구의 주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름도 좀 특별합니다. 미스터 유예요. 오, 미스터 유요? 네. 혹시 그러면 제가 아는 미스터 유? 우리 동엽님과 함께 국민 MC 자리를 자음을 가르는 미스터 유! 유! 빨리 만나보죠. 네. 열려라! 동물농장! 태평양 건너 지구 반대편 2012 동물농장 미국에 가다! Amazing! 지금까지 이런 녀석들은 없었다. 보면 볼수록 놀랍고 Unbelievable! 보고 또 봐도 믿어지지 않는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은 특종 중의 특종!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만 모았다. 믿거나 말거나 가장 특별한 동물들을 찾아갑니다. 어디로요? 미국으로요. 이곳은 아리조나. 세상에서 가장 영특한 개가 출몰한다는 한 마트를 찾았다. 들어서자마자 마트 곳곳에 개들이 눈에 띈다. 이곳은 바로 애견 전용 쇼핑몰. 그나저나 네가 오늘의 주인공이냐? 너니? 그 특출난 개를 찾아 곳곳을 살피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어머, 누가 지나갔냐? 카트. 아니, 저기 저 조그만 한 녀석 아빠를 떡하니 올린 채 자기 스스로 카트를 밀고 간다? 설마 지금 걔가 카트를 밀고 쇼핑하는 거? 저기 just a moment, hey. Was it a dog who was pulling the cart? Yes, Jesse was shopping, helping me shop. 장보기가 취미라는 오늘의 주인공 제시. He likes to pick out his own things. He'll grab his own treats or his own toys. By his own? By himself, yeah. Go shopping.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카트를 밀고 가는 신통방통한 모습. 자, 이제 제시의 장보기 실력 좀 볼까 했는데, 뭐야? 바로 멈춰버린다. 그러더니 공 하나를 집어물고는 카트에 담는다. 아, 그러니까 제시가 스스로 원하는 걸 골라서 담기까지 한다는 것인데. 스트레스에 쇼핑 is good. Shall we shopping? 마트에 비치된 어린이용 카트가 바로 제시키의 딱인 맞춤형 장바구니가 된다. 그 덕에 쇼핑을 즐길 수 있다는 것. 아우, 제시 마트 스파. 그런데 또 멈춰섰다. 주인 헤더를 부르는 듯. You want something? Yeah. 말 떨어지기 무섭게 이 과자 저 과자 찔러보는데. 그러다가 오, 하나를 골라 잡았다. 이게 더 좋아 보인 건지. 예알겠죠. 그러고는 또 신이 나서 앞장서는 제시. 보고 또 봐도 신통방통하기만 하다. Very good. 오, 잘했으면 one more, 6포 one more, okay? 장보는 똘똘한 강아지 제시의 일상을 들여다보기 위해 집까지 따라갔는데. 웰컴, 어서 와요. 아유, 격한 환영 인사를 마치고는 헤드의 신발을 어라? 벗긴다. 다른 한쪽도 능숙하게 끈을 푸는 모습. 그러더니 아예 오, 옷까지 벗겨준다. 하지만 벌써부터 놀라면 안 된다는 거. 양말을 벗기고 수습까지.